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적인 백신 산업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 안동 공장에 1,000억 원대의 대규모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공장이 증설되면 안동은 백신과 바이오 산업의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백신 제조 공장을 꿈꾸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1차로 공장 옥상 부지를 활용해 300억대의 공장을 증설합니다. 또 2022년까지 2차로 나머지 부지에 700억대의 설비를 투자해 모두 1000억대의 백신 생산 공장을 추가로 증설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세포 배양 독감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등을 생산해 국내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할 방침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달 초 SK케미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했습니다. 안동공장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설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 같은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결국은 적극적인 글로벌리제이션 확장 전략을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 공장의 추가 증설은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막 이런 것이 생겨나고 우리 안동을 바이오 산업의 어떤 클러스터로 백신의 어떤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SK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완성되면 안동 바이오 산업단지는 글로벌 백신 분야 시장 선점은 물론 연관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백신 분야의 메카로 거듭납니다. 직접 단지화하는데 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연구소도 들어오고 또 다른 협력 회사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안동에 가면은 바이오 산단이 있다 하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는데 안동시와 경상북도 SK사이언스는 최창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